안녕하세요. 짧게라도 왔습니다. 머리카락으로 하트 만들기? 이렇게? 성화 머리 짱 예뻐. 감사합니다.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흰색 옷 입으니까 제가 혼자 브이앱 할 때 검은색 옷을 너무 많이 입어서 오늘은 흰색을 입고 왔어요. 9일날 민기 생일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민기한테 전화를 하고 끊고 이제 브이앱을 보고 있었는데, 아, 그 다음에 우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형. 역시 형밖에 없구만. 요즘에는 거의 성화 형이랑 붙어 있어요. 인정. 제가 거의 이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긴 하는데, 사랑해. 사랑한다고. 우영이한테 또 전화가 왔네요. 제가 또 우영이랑 요즘에 진짜 잘 붙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 너밖에 없어. 아, 뭔 소리야. 나 이거 처음 얘기해. 나 너랑밖에 안 붙어 다니잖아. 나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지? 사랑해. 아, 오케이. 다시 전화를 하려다가 참았어요.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난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이러면서 천국에서 떨어지다 아팠나요? 아팠죠. 아팠죠. 날개가 부러졌어. 날개가 없어졌어. 정색. 아이스크림 한 개만 추천해달라고요? 저 아직 먹어보지 못했는데 스크류바에 복숭아 맛이 나왔대요. 민트 초코 짱이요? 많이 드세요. 전 괜찮아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유, 배불러가지고. 저는 괜찮아요, 네. 아니, 제가 민트 초코를 먹으면 쓰러지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아니, 괜찮아요. 네. 아니, 좋아하죠. 근데 못 먹어요, 네. 저 아까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왔거든요. 아, 맞다. 얼마 전에 팬사인회 했을 때 우영이랑 저랑 찍은 사진 있는데 신발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돈 주고 사고 우영이 형이 우영이한테 똑같은 걸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신발 보고 우영이한테 야, 너 나랑 왜 똑같은 거 샀냐? 이러는 우영이가 형이 사준 건데 이래가지고 정말 예쁜 신발이지? 보는 눈이 있구나? 이래서 아무 말 못했어. 티니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짧게라도 봐서 좋았어요. 안녕.